안녕하세요. 캠핑 가이드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맛집 정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행 다니면서 맛집 정보는 빠질 수 없겠죠.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행에서 먹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 그 지역에서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이 웨이팅을 하면서 먹어보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도 아주 소문난 맛집이라서 기대하고 방문했었는데 역시나 만족해서 이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양구 전주식당인데요. 이곳은 수요 미식회나 먹거리 X파일 같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곳입니다. 먹거리 X파일 착한 식당 2호점으로도 꼽혔던 곳인데 장작불을 떼서 가마솥으로 이 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내부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장님께서 나무로 장작만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목공예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라고 해서 9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벌써 몇몇 분들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양구 전주식당은 두부전골이 시그니처 메뉴라서 이 두부전골을 주문했는데요. 1인분도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전골류 같은 경우는 2인분부터 가능한 곳이 많은데 이런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도 8,000원으로 적당했고요. 테이블은 의자 없이 바닥에 앉는 테이블인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부전골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보글보글 끓는 상태로 나와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식당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 반찬들이에요. 반찬들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두부전골을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들기름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맵지도 않고요. 밥이랑 비벼 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살짝 빨간 국물이긴 한데 그렇게 맵지 않아서 다음번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먹어도 될 것 같았고요. 이 반찬들은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이 보들보들한 두부 맛이 입안에서 바로 녹아버리는 맛이었는데 밥에 비벼 먹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야, 이거 진심으로 밥 한 공기 더 주문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간심히 참았습니다. 저는 두부 요리를 좋아해서 몇 가지 메뉴가 있다면 이 두부집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제가 먹어봤던 두부집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맛집이었습니다. 자작한 국물에 보들보들한 두부전골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구 전주식당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